득점 연결. 오늘 강인원 선수의 이 공격력을 차분함도 좋고 뭔가 집중하는 이 과정이 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77점. 약간 들어. 아, 들어왔습니다. 네. 오, 살짝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. 네. 그만큼 내 수구의 힘 배합에서 야가면 야갈수록 바깥 돌리기는 길어지는 현상보다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. 오, 다소 작은 실수 나올 수 있었지만은 돌아서 네, 득점 갑니다. 네. 네. 편안하게 가면 돼요. 네. 오늘 이 경기를 이렇게 마무리한다면은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강인원 선수 많은 기억을 할 겁니다. 네. 아, 지금 뭐 3위 시동과도 한 12교차 앞서고 있는 강인원 선수고요. 공타만 없으면 됩니다. 네. 본인 수구에 약 간에 이물질이 묻어 있다고 심판에게 요청했거든요. 네. 자, 치려다가 보니까 네. 네. 이물질이 지금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. 네. 처음 집중할 때는 그 이물질이 보이지 않았는데 치려고 하니까 그 이물질이 보일 때 있거든요. 네. 살짝 닦아내면서 한 호흡 좀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. 네. 조금은 다소 많은 두께를 사용해서 살짝 끌어주는 힘 배합. 너무 강할 필요도 없어요. 네. 네. 하나 더. 좋아요. 네. 그리고 샌드 각으로 득점.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네. 회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완벽함을 보이고 있는 강인원 선수. 네. 자, 3 쿠션으로 네, 진입합니다. 다시 3연속 득점 끌어내고 있고요. 후반전 들어와서 강인원 선수의 집중하는 모습이 전반전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. 네. 바깥으로 돌리기. 자, 또 이어가죠. 4연속 득점. 하는 좀 붙어서 들어선 모습이고요. 탄스테미로 선수와는 지금 다섯 교차 20점 차가 되겠습니다. 얇은 두께를 이용한 부드러움보다는 조금 강하게 빠른 진행이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. 네. 자, 포지션 진입. 오, 좋아요. 네, 득점 갑니다. 완벽합니다. 네. 강인원 선수가 이번 대회 와일드 카드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옆으로 돌리기 완벽하게 쿠션은 네, 5 쿠션. 자, 안으로 길게. 어우, 완벽합니다. 네, 충분하죠. 살짝 밀어냅니다.
강현 선수가 국내 랭킹 23위, 세계 랭킹 125위. 와일드카드로 출전. 충북연맹 소속이고요. 네. 네.